예, 이 차는 마티즈입니다. 지엠 대우 오토앤테크놀로지라는 회사에서 만든 2008년식 마티즈 오토입니다. 800cc고요. 그리고 10년밖에 안 됐네요, 연식이. 10년이면은 뭐새 차죠. 제 기준엔 새 차입니다. 되게 독특한 건 이런 식으로 돌려서 위아래 이렇게 시트를 조절할 수가 있네요. 이거 참 불편한 건데. 궁금하실 거예요. 뒤 트렁크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 이걸 이렇게 눌러서 돌리는 거군요. 참 독특하네요. 어우, 뻣뻣해. 쇼바가 고장이 났나 봐요. 되게 뻣뻣해요. 역시 연식은 속일 수가 없어요. 공간은, 그래도 괜찮아요. 요즘 나오는 경차보다도 훨씬 작은 사이즈인데도 공간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공간 괜찮아요. 이 마티즈가 정말 아기자기하고 귀여운 맛은 이 테일 램프. 정말 귀여워요. 그 안개등도. 안개등이 아닌가요? 주차할 때 이렇게 뒤로 이렇게 밝혀주는 후진등이라고 하죠, 후진등. 이런 것들 동글동글하니 굉장히 귀엽습니다. 여기 보시면 마크. 대우마크가 박혀 있어요. 이 대우마크가 박혀 있고 라이트가 굉장히 동글동글해요. 그래도 나름 옵션이 들어간 차인 것 같아요. 에어백도 있습니다. 에어백도 있고요. 여기 실내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수납 공간이 굉장히 다양하죠. 수납 공간이 굉장히 다양하다. 그리고 위에 보시면은 천장에 이런 식으로 바가 달려 있어요. 이게 무슨 바인지는 까먹었네요. 하여튼 그래서 위에 이제 뭐짐 같은 거를 얹을 수가 있어요. 루프탑 같은 거. 이 루프가 달려 있어요. 여기는 이런 식으로 수납 공간이 굉장히 많다. 이건 닭다리. 이게 젊은 사람들은 이거 모를 거예요. 창문을 닭다리입니다. 이거를 돌려가지고 이렇게 위아래로 내렸다가 돌려가지고 창문을 내리고 이거 돌려가지고 위로 올리는 건데 좀 팔이 아프네요. 네, 안타까운 게 있네. 여기는 그 헤드레스트가 없어요. 뒷좌석은 헤드레스트가 없다는 점. 이거 조금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주유구는 오른쪽에 달려있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마티즈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면 아기자기하고 귀엽거든요. 아기자기하고 귀여워요. 여기 보시면 이제 신형 모닝이죠? 바로 비교가 가능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동글동글하지만 이거는 굉장히 각지고 스포티한. 확실히 세련되긴 하죠. 그래도 저는 마티즈가 더 이쁜 것 같아요. 예, 2010년식. 2008년식이죠. 2008년식 마티즈. 2008년식 마티즈의 그 엔진 룸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엔진이 커버가 안 달려 있어요. 네, 그 옛날 그 차들의 특징이 커버가 안 달려 있습니다. 요즘 차들은 커버가 달려 있는데, 네, 커버가 안 달려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뭐 있을 건다 있는데 엔진이 되게 귀여워요. 엔진이 되게 귀엽고 뭔가 아날로그적인 맛이 있는 그런 엔진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케이블 이렇게 나와 있고 오일 캡 이렇게 나와 있고. 3기통이죠. 플러그가 3개, 3기통짜리 엔진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쪽으로 들어가서 이쪽으로 흡기, 흡기 라인. 흡기 라인이죠. 배터리가 굉장히 앙증맞아요. 근데 진짜 작네요, 배터리가. 굉장히 앙증맞다. 아주 귀여워요. 발전기 저 밑에 들어있고요. 저 밑에 발전기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 차는 마티즈입니다. 이 마티즈인데요. 에어백도 달려있고, 오토매틱인 그런 마티즈입니다. 좀 뭔가 상태가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내장재가 굉장히 좀 저렴해 보이고요. 확실히 이 당시에 800cc 엔진이다 보니까 굉장히 저렴해 보입니다. 굉장히 저렴해 보여요. 수납 공간은 역향이에요. 대우차가 수납 공간은 진짜 짱짱이 있는 거예요. 차는 작아도 수납 공간은 잘 돼 있다. 수납 공간이 대단합니다. 이런 식으로 수납 공간이 대단해요. 수납 공간이 정말 대단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 카세트 테이프가 연식을 말해주고 있죠. 근데 이게 진짜 잘 돼 있네요. 옛날 차 같지 않게. 이 계기판이 굉장히 세련됐어요. 특이한 건 여기도 또 이제 계기판이 서브로 달려있다는 거. 참 독특해요. 원래 이거를 그냥 여기다가 달아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 독특합니다. 수납 공간이 장난 아니죠. 여기도 컵홀더하고 있고 여기도 또 수납 공간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정말 수납 공간이 장난이 아니다. 이 차가 흔들리는 건 그렇게 없는데 그립이 굉장히 약해요. 이게 그립이 약하다 보니까 좀 뭐라 해야 되지? 그립이 약하다 보니까 좀 잘 미끄러져요. 바퀴가 자꾸 흘려요. 이게 요철 같은데 가보면은 자꾸 바퀴가 흘립니다. 굉장히 좀 불안해요. 타이어가 굉장히 얇잖아요, 이 마티즈가.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흘려요. 이 굉장히 불안한 요소입니다. 타이어가 굉장히 얇아요. 무조건 광폭으로 끼고 최대한 접지력을 늘려주는 게 우선일 것 같습니다. 소음은 무난무난합니다. 소음은 무난무난해요. 그냥 모닝이랑 비슷한 소음인 것 같아요. 뭐 엔진 CC가 작다 보니까 진동은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탈만한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중고로 많이 타고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만한 가치가 있는 차예요. 확실히 소음도 괜찮고. 지금 카센터 가는 길인데 한번 싹 점검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 여기 보시면 저 원가 절감이 심하네요. 여기 탑차처럼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도 하나 보여.